올 가을과 잘 어울리는 버건디, 그리고 약간 딥 그린과 함께 이렇게 오렌지 컬러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할인을 내가 안 해도 떨어지면 사는 제품. 뭐야, 표정. 라면 먹을래? 안아줘. 안아줘. 벌써 2022년 가을입니다. 이제 이번 연도도 3개월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름엔 더워서 비가 와서 여행을 못 갔는데요. 오늘 미루고 미루던 여행, 밀키를 데리고 강원도 아주 한적한 곳에 캠핑을 왔습니다. 이곳은 밀키처럼 큰 댕댕이들과 함께 캠핑을 즐길 수 있다고 해서 이곳 먼 곳까지 찾아왔는데요. 저희가 비록 캠핑은 오긴 했지만 여러분들께 커스코 정보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캠핑에 오면 커스코 제품 뭘 싸들고 와야 되는지, 캠핑에서 먹으면 좋을 만한 제품 리뷰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촉촉해. 이거는 진짜 맛있어. 촉촉한. 나 이거는 솔직히 내 스타일이야. 그래도 일단 캠핑장에 왔으니 주변 구경을 좀 시켜드려야 되겠죠. 이곳은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이라는 곳인데요. 무릉도원, 우리가 상상한 무릉도원 같지는 않고요. 그냥 멀리는 왔지만 경기도 가평과 별반 다르지 않은 분위기. 이곳 캠핑장 이름은 캐로와인이라는 캠핑장인데요. 대형 반려동물들은 사실 갈 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대형 반려견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캠핑장이라고 합니다. 아이, 걔네 무식해도 그냥 시끄럽게. 오늘 첫 번째 리뷰는 문어 해물탕. 코스트코에 가면 늘 째려만 보다가 사오지 못한 제품이었는데요. 째려만 봤던 이유는 늘 그렇듯이 가격이죠, 뭐. 문어가 엄청 많이 들어있고요. 해물도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캠핑을 핑계로 그냥 덥석 사들고 왔는데요. 뭐 고급진 해물이 저렇게 많이 들었는데 맛이 없을 리가 없겠죠. 맛도 맛있지만 정말 해물이 싱싱합니다. 이곳이 바다가 아니어서 그렇지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해물탕 맛이라고 할까요? 근데 해물이 정말 많이 든 것 같아. 해물 진짜 많이 들었어. 그리고 해물 상태가 좋아. 우리가 살 때 전복이 막 움직이고 있었거든. 걔는 살 때부터 다 싱싱했었어. 3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문어 해물탕. 꼭 캠핑이 아니어도 주말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엔 닭꼬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닭꼬치 하면 노브랜드나 트레이더스가 생각이 나죠? 이번에 커스코 닭꼬치 추천드립니다. 트레이더스나 노브랜드의 닭꼬치와 비교해서 일단 커스코의 닭꼬치는 아주 통통합니다. 그리고 양념장이 그렇게 진하지 않습니다. 닭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고요.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노브랜드는 더 작잖아. 그거는 약간 좀 외국에서 먹는 꼬치 같은 그런 스타일? 엄청 통통하고 이거는 진짜 파는 거 같고 그거는 인수천천 느낌이야. 되게 진하게 느껴지지. 근데 이것도 종류가 두 개거든? 순한 맛이랑 매운 맛이 있었어. 근데 일부러 나는 이제 순한 맛을 샀는데 굳이 숯불에 굽지 않아도 숯불향이 나는 닭꼬치고요. 1.5kg 양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께 커스코 닭꼬치 추천드립니다. 이거 우리 그때 이마트에서 사고 노브랜드에서 하나 사고 비교를 해봐야겠다. 응.
노브랜드에서 따라서 만들었다고 본표. 이거 싸네. 아 이거 한번 리뷰를 또 해야 하나. 저는 안 먹고 싶은데 이게 신상이니까. 알겠어요. 네. 코스트코에 가면 매주 사오는 곰표 후라이드 오징어 튀김.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싸지만 그래도 사오는 이유는 정말 맛있단 말이죠. 너무 비싸니까 비록 짝퉁이지만 노브랜드에서도 사오고 트레이더스에서도 사와봤습니다. 이게 그 곰표가 하도 유명하니까 따라서 만든 거야. 이 세 가지 모두 진미채로 튀겨낸 오징어 튀김인데요. 과연 맛이 어떨까요? 비슷한 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어? 비슷하네? 근데 얘가 더 진해, 노래가. 여기서 잠깐 우리 집 개느무스키 좀 봐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집 밀키 누구를 위한 캠핑인지 알 수가 없다는 표정이죠? 사실 밀키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찾아왔는데 죄다 지들 먹을 것만 사왔단 말입니다. 아 이거 우리 밀키 참 불쌍하죠? 밀키야 다음 생에 태어날 수만 있다면 너는 이제 오징어로 태어... 아니구나 사람으로 태어나거라. 셋! 어? 비슷하네? 근데 얘가 더 진해 노래. 근데 코스트코 거는 노랗지는 않아. 얘는 거의 오징어, 그냥 오징어라고 보면 돼. 튀김 옷이 거의 없네요. 얘는 너무 딱딱해. 얘는 너무 딱딱해. 튀김이 너무 없고. 근데 없으면 좀 물렁해주면 좋은데. 근데 얘보단 얘가 나, 그치? 얘가 더 나. 예를 들면 곰표 그거는 사놓고 한 2, 3일 만에 누가 빨리 먼저 먹냐는 듯이 싸우면서 먹잖아요. 아빠! 왜 다 먹어? 나 이거 안 좋아하는데? 거짓말하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격은 두 배지만 역시 곰표가 갑입니다. 제가 이거 요즘 너무 많이 먹는다 싶어서 좀 자제하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남녀 누구나 젊으나 늙으나 필수품인데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제품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사용하게 된 게 옛날에 밀키가 광고를 받았었던 게 있었거든요. 관절에 좋은 그... 안녕하세요. 우리 밀키가 광고 모델이 됐어요. 상품을 받을 때 같이 선물로 줬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이렇게 써봤는데 좋아가지고 저희가 계속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어떨까 해서. 이거 처음에 그 아빠도 이거를 처음 받고서 프로폴리스라고 그래서 한동안 쳐다도 안 봤어. 프로폴리스 끔찍하잖아 입에 넣으면. 한 5분 동안 아주 기분 나쁜데 그 기억 때문에 이거를 안 하고 싶었어. 맞아. 근데 딱 넣는 순간에 상쾌해. 엄청 상쾌해. 근데 여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 자일리톨이 들어갔고 페퍼민트 오일이 들어가고 대농축액이 들어갔대. 벌꿀! 벌꿀도 써있어요. 그래서 아까 벌들이 자꾸 올라왔나? 구매 방법은 여기 링크에 같이 있으니까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상세 페이지 다 읽어보시고 더보기에 더보기에 있으니까 더보기에 넣어놓겠습니다. 우리 집 개느무스키 밀키를 위한 여행인데 아무런 준비를 안 했을까요? 여행 전날 밀키를 위한 음식 준비했습니다. 이곳은 밀키가 좋아하는 단골 술집인데 아니 술집이 아니고 밥집인데요. 이곳은 건강한 식재료로 방부제 없이 만드는 수제 음식점입니다. 아마 일산에 사는 강아지들 거의 다 알걸요? 알려나? 우리 집 개느무스키도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렇지 여자친구 생기면 맨날 저 집에 가서 밥을 먹을 겁니다. 혹시 일산 커스커에 오셨다가 우리 집 댕댕이 특별한 음식을 좀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곳을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차 이것도 더보기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캠핑 왔을 때 좀 막 얼굴이 되게 막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쉴 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유, 저의 딸인데도 깜깜한 밤에 이러고 있으니까 엄청 무섭네요. 얘들아, 너희들 그러고서 화장실 가지 마라. 화장실 가서 누구 만나면 그 사람 오늘 밤 가위에 눌려가지고 으악! 이럴 거야. 이 마누카 마스크팩은 워낙 커스커에서 유명한 제품이거든요. 야매주부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제품입니다. 간절기라서 좀 해야 돼요. 아직은 조금 습하긴 한데 그래도 아니야, 해야 돼. 지금 돼. 마스크를 많이 써서 여기를 입주변이 해줘야 입주변이 확실히 금방 마르더라고. 커스커가 가까우신 분은 커스커에 가서 사시면 되고요. 그 동네에 커스커가 없으신 분들은 더보기 안에 저희가 URL을 넣어놓을 겁니다. 커스커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강아지들은 수영을 안 배워도 개 헤엄 정도는 아주 잘하나 봐요. 우리 집 개놈스키는 아직 헤엄치는 거를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수영을 잘하는지 테스트 해보기로 했습니다. 리키 화이팅!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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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아이고 밀키 살려! 아이고 밀키 살려! 오, 우리 밀키 좀 살려주세요. 우리 밀키 어떻게 아우 저 개놈스키 저거 수영도 못하네. 아유 저거 매달려있는 꼬라지 좀 봐 저거. 아이고 없어보여 아우 창피해. 누가 볼까 무섭네. 아우 여러분들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하셨나요?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래야 힘이 나서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거거든요.